평소에 관심도 없다가 이 계절 이때만 다가오면 한 번쯤 하는 게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과 높은 하늘에 기분이 좋아져서 친구 혹은 연인에게 문자를 보내봅니다. 이번 주 등산 어때? 패션을 좋아하시는 패션을 좋아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등산을 가기로 약속이 잡혔고 옷은 나름 집에 있는 운동복으로 입긴 했는데 신발이 문제입니다. 평소에 신던 일상 스니커즈나 운동화로 가기엔 뭔가 불안하고 신발도 망가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렇다고 등산화를 떠올려보면 등산 많이 아저씨들이 신는 못생긴 신발이 떠올라 거부감부터 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평소에도 신을 수 있는 등산화 추천 컨텐츠입니다. 아버지의 신발장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똑같아 보이는 저 등산화도 기능과 용도에 따라 종류가 나뉜다는 걸 아시나요? 암벽 등반용, 장거리 산행용, 트레일 러닝용 등 용도에 따라 나뉘지만 더 크게 발목 높이에 따라 나뉩니다. 하이컷, 빙하가 존재할 정도의 높이, 혹독한 날씨와 장거리 산행에 적합하도록 안정성에 초점을 둔 신발입니다. 대부분 두꺼운 가죽으로 발목 전체를 감싸는 형태를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겁고 투박하죠. 그러니 저같이 취미로 가끔씩 짧은 코스를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 둔탁함이 발의 피로도를 쌓이게 할 수 있습니다. 중등산화, 빙벽화라고 불리는 등산화들이죠. 미드컷, 나이키 조던의 미드컷이 생각나는 발목 높이를 가진 등산화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등산화 형태를 띄었습니다. 일반적이라는 소리는 가장 많이 찾는 형태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가죽과 합성 소재를 같이 써서 중등산화보다 가볍습니다. 또한 통기성이 좋고 안정성, 내구성, 방수 같은 기능성 등 장점이 많아 다양한 산행에 적합합니다. 로우컷, 트레킹화라고도 불리는데요. 발목을 감싸지 않는 형태의 등산화입니다. 일반 운동화와 같은 외형과 가벼운 착용감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등산화입니다. 하지만 일반 운동화와는 다르게 아웃솔의 내구도와 접지력 그리고 방수, 투습을 고려한 운동화죠. 여기서 밑창의 소재와 형태가 달리기에 적합하도록 보완된 것이 바로 트레일 러닝화입니다. 그 외에도 절벽을 타는 용도에 맞게 얇고 가벼운 암벽화와 암벽이 많은 산행길에 적합한 어프로치 슈즈, 한국에선 리치화라고 불리는 전문 등산화도 존재합니다. 저는 이렇게 다양한 등산화 중 낮은 높이의 트레킹화를 추천해 보겠습니다.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트레킹화를 추천하는 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고려한 부분이 바로 디자인입니다. 아무리 기능성이 좋더라도 신발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저와 나이대가 비슷한 20, 30대 분들은 신기 꺼려할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친구, 연인, 혹은 인연이 생길 수 있는 동호회 같은 곳에 예쁜 등산화를 신고 가고 싶거든요. 또한 지금같이 날씨 좋은 가을이나 봄에 높지 않은 산을 가끔 오르는 가벼운 취미를 가지신 분들에게 일상에서도 신을 수 있는 트레킹화를 선정하였습니다. 기능성 의류들과 신발들을 멋으로 입는 고프코어 룩에 잘 어울리도록 말이죠. 마지막으로는 접지력과 내구성 그리고 착용감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래도 흙과 돌이 있는 울퉁불퉁한 비포장길을 걷는 것이니 일반 운동화보다 뛰어난 내구성과 접지력이 필요합니다. 3-4시간 정도의 산행길에 만족스러운 착용감을 느끼도록 말이죠. 그럼 이 기준으로 선정한 브랜드와 트레킹화들을 하나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살로몬. 먼저 브랜드 소개부터 간단히 하겠습니다. 1947년 프랑스 안시라는 지방에서 창립한 브랜드입니다. 창립자의 이름을 따서 만든 브랜드명이죠. 처음에는 스포츠 관련 업이 아닌 철과 관련된 톱날, 스키 부품을 제작,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다 1957년 스키 부츠를 스키판에 고정하는 저 부품을 처음 발명하면서 유명해졌죠. 결국 스키, 스노우보드, 트레킹 러닝 슈즈 등 점점 확장하여 레저 스포츠 브랜드로 입지를 다졌습니다. 1997년 아디다스가 살로몬을 인수했지만 2005년에 에이머 스포츠라는 핀란드 스포츠 회사가 인수하여 자회사의 개념으로 브랜드를 전개 중입니다. 요즘 XT6와 스피드크로스 모델이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모델은 바로 뉴진스의 민지님이 교복 착장에 입은 신발이라 전 사이즈가 품절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 모델이 바로 살로몬을 대표하는 트레일 러닝화입니다. 이 모델도 트레킹화로 충분합니다. 디자인이 마음에 드신다면 이 모델로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비주류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XA Pro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개인적으로 외관만 보면 매력이 덜하지만 기능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웃솔의 차이 때문이죠. XT6와 스피드크로스의 아웃솔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은 일반 고무 아웃솔, 오른쪽은 머드콘타 그립이라고 하는 아웃솔이 사용되었습니다. 형태를 보시면 큼지막한 돌기들이 듬성듬성 나와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것은 진흙, 습기 있는 지면에 적합하도록 보완된 디자인입니다. 반면 XA 모델은 올트레인 콘타그립 아웃솔로 보이는 것처럼 촘촘하고 깊이도 얕은 돌기들로 디자인된 아웃솔입니다. 이런 형태들은 진흙보단 돌 위에서 접지력이 더 좋습니다.
미드솔은 EVA 폼이 쓰였습니다. 특히 3D라고 적혀있는 모델은 아웃솔과 미드솔 사이에 그리고 뒤꿈치 쪽에 이러한 단단한 골격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신발 뒤축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뒤꿈치부터 떨어지거나 혹은 평평하지 않은 지면에 착지 시에 충격을 분산시키고 위창의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퍼는 고어텍스와 합성 섬유로 된 메쉬 소재가 존재하며 그 위로 오버레이, 즉 단단한 재질이 발의 옆면을 덮고 있습니다. 살로몬의 특징인 지그재그 형태의 사이드가 신발끈 고리 부분이랑 연결되어 조였을 때 안정적으로 발등을 잡아줍니다. 신발끈도 퀵 레이스라 불리는 쉽게 조일 수 있는 조임부와 그것을 신발의 설포 부분에 숨길 수 있는 깨알 디테일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하죠. 바로 발볼러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날렵한 형태입니다. 사이즈업을 하면 어느 정도 해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한계가 있죠. 또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점은 이 모델은 화이트 컬러, 블랙 컬러를 제외한 색 배합은 조금 촌스럽습니다. 그래서 스피드 크로스를 선택할까도 고민했지만 기능성을 무시할 순 없었습니다. 힐 투 토 드롭, 신발의 앞쪽과 뒤쪽의 높이차가 11mm입니다. 무게는 270mm 기준 340g입니다. 호카 오네오네, 러닝화 때도 브랜드 설명을 드렸지만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프랑스 브랜드로 2009년에 설립된 신생 브랜드입니다. 사실 호카오네오네는 살로몬에서 러닝화 개발자로 일하던 인물이 회사를 나와 창립한 브랜드이기도 하죠. 가벼움과 좋은 착화감을 가진 산악 러닝화로 시작한 브랜드입니다. 하이킹 신발로 시작한 브랜드인 만큼 러닝화뿐만 아니라 하이킹화도 좋은 품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상에서도 신는 용도를 고려해보았을 때 토르 제품이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지만 솔드아웃으로 최근 출시한 트레킹화 카하 2 로우를 추천합니다. 그 이유를 차근차근 나열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웃솔. 비브람 메가그립 트랙션 러그 아웃솔이 쓰였습니다. 뭐 이름은 긴데 별거 없습니다. 비브람이란 브랜드에 대해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발이 아닌 신발 부품 회사가 이 정도의 인지도를 가진 브랜드는 찾기 힘듭니다. 신발 밑창을 만드는 이탈리아 회사로 신발의 용도에 따라 정말 다양한 밑창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메가그립이라고 하는 합성 고무 밑창이 우리나라 산에 알맞는 접지력을 가졌죠. 간혹 가다가 메가그립이 밑창에 찍힌 돌기의 패턴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것은 특정 고무 혼합물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비브람과 파트너십을 맺은 신발 브랜드는 메가그립 소재로 된 돌기 패턴을 각자의 입맛에 맞게 주문 제작할 수 있죠. 메가그립은 우리나라 산악인들 사이에서 유명하며 젖은 지형, 암병, 진흙, 올라운드 아웃솔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카하투 같은 경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잘한 돌기들을 추가시켜 접지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신발 뒤쪽의 디자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두 갈래로 나눠진 형태로 각도가 들려있죠. 이것은 발에 착지 시 안정감을 더해주는 디자인입니다. 미드솔은 자세히 보시면 이중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밀도의 CMEVA 폼인데요.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압축시킨 EVA 폼을 의미합니다. 호카 러닝화의 미드솔은 내구도가 약한 편인데 이 트레킹화의 내구도는 러닝화만큼 약하지 않습니다. 6mm의 힐드롭이 존재하며 270mm 기준 533g입니다. 어퍼는 가죽 소재와 고어텍스가 함께 쓰였습니다. 가죽은 누벅 소재로 내구성은 좋으나 통기성이 조금 떨어지는 단점을 가졌죠. 알트라, 발볼러들에게 가장 적합한 브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2009년에 생긴 미국 브랜드입니다. 트레일 러닝화, 미드풋 러닝화가 주 상품군이죠. 어쨌든 이 브랜드에서 저는 트레일 러닝화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산악 러닝화는 뛰는데 최적화된 신발이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 덧붙이겠습니다. 안정성보다 속도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된 미드솔이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높은 힐드롭을 가진 트레일 러닝화였다면 저는 추천을 안 했을 겁니다. 알트라는 밑창의 앞뒤 높이 차이가 없는 판판한 형태를 고집하는 브랜드입니다. 발볼 부분의 형태와 조임 방식을 보이는 것과 같이 디자인하여 넓은 발볼을 갖추신 분들에게 최적의 브랜드죠. 이런 디테일들은 설립자가 자신의 발에 맞도록 신발을 커스터마이징하면서 생긴 아이디어라네요. 맥스트랙이란 아웃솔을 사용했습니다. 맥스트랙은 알트라만의 특정 고무 배합의 아웃솔입니다. 비브람의 메가그립과 유사하나 젖은 지면에서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이죠. 밑창은 넓어 안정적이고 돌기의 패턴이 발바닥의 형태를 가졌는데 이 브랜드만의 시그니처 패턴입니다. 25mm의 알트에고 미드솔을 가졌습니다. 이 미드솔도 알트라에서 개발한 미드솔로 더 부드러운 EVA 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퍼는 가벼운 나일론 메쉬가 사용되었습니다. 추천 신발 중 통기성이 가장 뛰어납니다. 신발의 앞쪽과 옆쪽에 단단한 인조가죽을 덧대어 보호와 형태를 잡아주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이 신발의 단점은 바로 앞쪽과 아치 쪽에 난 구멍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발이 젖었을 때 마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데 오히려 사는 길에서 흙이나 이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또한 날렵한 발볼을 가지신 분들에겐 반다운을 해야 할 만큼 넓은 톱박스가 단점일 수 있습니다. 무게는 이렇습니다. 스카르파. 무신사에서 상위에 랭크될 만큼 캐주얼화로 이 브랜드 신발을 신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브랜드를 안벽화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스카르파는 1938년 다양한 카테고리의 전문 등산화와 스키부츠 등을 만들어 오는 이탈리아 브랜드입니다. 고어텍스 소재를 최초로 신발에 적용한 브랜드이기도 하죠. 모히또라고 불리는 이 제품이 아마 가장 알려졌을 듯 합니다. 이 모델도 가볍고 접지력 있는 아웃솔로 둘레길 정도를 산책하기에 적당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기능성이 더해진 메스칼리토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두 신발의 공통점은 앞꿈치까지 길게 이어지는 신발끈 조임 부분입니다. 이 특징은 우리나라에선 릿지화, 외국에선 어프로치화로 불리는 암산 등반용 신발의 특징에서 온 것입니다. 돌산을 오를 때 발 전체를 단단하게 조여주어야 안정적이기 때문이죠. 이런 특징 말고도 신발의 앞코 부분, 톱박스까지 올라오는 고무 재질의 밑창과 가벼움과 접지력이 특징인 비브람 라이트 베이스 아웃솔을 가졌습니다. 얇은 두께의 메가그립 아웃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마모성은 메가그립보다 조금 떨어지죠. 미드솔은 이중밀도 EVA 폼이 쓰였습니다. 하중과 충격을 많이 받는 부분은 부드러운 폼으로, 그리고 울퉁불퉁한 지형에서도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변형이 쉬운 부분은 딱딱한 폼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어퍼를 보면 가죽 스웨이드와 고어텍스가 쓰였습니다. 솔 바로 위 부분에 특이한 검은 부분이 보이죠? 이것은 외국에서 머드가드라고 불리며 진흙같은 이물질과 마찰로부터 신발의 어퍼를 보호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신발을 여성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색상 때문인데 남성용은 칙칙하거나 색배합이 조금 촌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 남성분들에겐 대안으로 스카르파의 리벨레 런이라는 트레일 러닝화를 추천드립니다. 통기성 좋은 어퍼에 폴리우레탄이 코팅되어 발을 안정적으로 잡아줍니다. 아웃솔도 스카르파가 자체 개발한 재질이 쓰였는데 담백해서 접지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디자인이 훨씬 더 예쁘죠. 로아. 2015년도에 설립한 이탈리아 아웃도어 브랜드입니다. 이탈리아 소매업체와 기능성 신발 디자이너가 창립한 브랜드죠. 브레인데드, 스투시 등 의류 브랜드와 성공적으로 콜라보를 하기도 했고, 디자인에 대해 고려를 많이 한 기능성 등산화를 선보여 젊은 층에게 인지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브랜드를 추천한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락파라는 모델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웃솔부터 보면 비브람 메가그립이 쓰였고, 통기성 좋은 폴리에스터 섬유에 필요한 부분만 가죽을 덧대어 기능성을 더했습니다. 이 가죽을 일부 사이트는 쿠드스킨이 쓰였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신뢰하지 마세요. 쿠드스킨은 영양 사슴 가죽을 말하며 부드럽고 질긴 특징을 가졌죠. 하지만 여기에 쓰인 가죽은 송아지 가죽입니다. 일상용과 가끔 취미로 등산 가는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비싼 가격과 무게가 단점입니다. 이 신발의 힐드롭은 약 15mm입니다. 한국엔 오프너와 옵스큐라라는 편집샵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직구 사이트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는데 파패치, 엔드클로징, 트렌비 등이 있습니다. 찾는 컬러와 사이즈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제가 준비한 트레킹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소개해드린 브랜드 트레킹화의 대부분이 고어텍스 혹은 비브람 솔이 쓰인 것 같습니다. 고어텍스 이야기에서도 말했듯 기능적인 측면만 고려하면 그보다 더 좋은 브랜드 등산화들은 많습니다. 그러니 이 신발들은 추천되지 않았겠죠. 당근에 꽤 보이는 몇 번 안 신는 등산화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일상에서도 손이 가는 신발들로 선정해보았습니다. 대화의 대부분을 핸드폰 액정을 통해 나누는 친구, 연인 혹은 가족들과 날씨를 핑계삼아 계절을 핑계삼아 등산고? 라며 약속을 잡아보세요. 멋진 트레킹화를 신고 시원한 숲속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면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